UTMP, 세븐픽, 전반부 드롭백까지 먹을 식량입니다. 파워젤이랑 프로틴도 있고, 허니스틱, 아미노바이탈, 덱스트로 에너지, 포도당 캔디도 있고요. 이거는 드롭백에 추가로 넣어줄 식량들이고요. 추가적으로 파워젤, 포도당 캔디랑 프로틴 추가로 넣었고, 아미노바이탈 회복용으로 좀 많이 넣었고, 레이스 마치고 바로 먹을 아미노바이탈도 함께 넣어놨습니다. 전반부 양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서 조금은 남을 거예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만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다 CNC로 보낼 예정입니다. 전반부 그리고 드롭백. 이렇게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코팅해서 기록팩이랑 같이 달수 있게 고리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어요. 조금 무거운데? 와, 영남알프스 오랜만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해지네요. 울주 산악회 화재랑 같이 하고 있어갖고 반려는 어떤 배치랑 비슷하게 돼 있네요. 세트라인 울주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한쪽 이제 구석에 이렇게 출발지 있고 출발지 옆에 저렇게 부스 운영하고 있네요. 선수 등록 과정이 따로 없고 드롭백을 받아야 되는 코스들만 드롭백 수령해갖고 알아서 셀프 장비 검사를 하고 내일 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장비는 전수 검사를 내일 레이스 중에 받게 될것 같습니다. 네, 숙소로 갑니다. 저녁 먹고 숙소 들어왔고요. 야, 대회장 바로 앞에 있는 모텔인데 뭐 잠만 잘 거니까 이제 준비를 부탁하고 씻고 테이핑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받은 드롭백 이렇게 생겼고요. 배번이랑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간단히 막 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퀄리티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막 쓰기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 꺼내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레이스 중에는 찍어줄 게 없고. 아니 이 자세 지금. 화이팅. 화이팅. 컨디션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발목이 조금 아픈 게 한데. 파이브픽 입상. 이거는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도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그냥 몸 풀고 바로 가면 될것 같아. 바로 아래가 그거여가지고 진짜 닭죽 먹습니다. 4시에 일어났고 지금 4시 22분. 뭐 그렇게 빨리 자진 않았는데 그래도 짧고 굵게 숙면한 것 같아요. 준비할 게 조금 남아갖고 준비 잘 해서 바로 옆에가 대회장이라 숙소 위치가 진짜 엄청 좋네요. 여기서 몸 풀다 나가도 될 것 같은. 잘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안 나왔나? 안녕하세요. 안 잤나? 네. 일찍 일어났지. 야,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 화이팅. 야.
고프 아니면 안 지켜. 이거 뭐야? 아 진짜요? 너 일찍 들어오잖아. 근데? 선물이야. 씻으라고. 나 우리 방에 잘 뛰고 와요. 화장실도 갔다 왔어? 어 화장실도 갔다 왔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나 가는 게 맞아? 바이. 방금 파이브핏 참가자들 다 출발했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세븐픽 준비합니다. 아직 1시간 반 남아서 여유롭게 준비하다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제 보니까 세븐픽은 출전 참가자 자체가 거의 없던데요. 라이브 트레일에 등록된 것만 봤을 때는 참가자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남자 출전 선수 중에는 게디미나즈 선수도 있고 요새 자주 한국에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선수를 비롯해서 잘 뛰시는 분들이 꽤나 그래도 계셔서 그분들은 앞서서 쭉 가시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세븐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거의 중반부터는 그냥 완전 혼자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간에 나인피크 참가자들이랑 함께 가게 되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지금 출발 15분 전쯤 됩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도 제가 항상 느려갖고 아무튼 출발에는 지장 없을 것 같고 드롭백만 딱 놓고 바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고고. 출발기 왔습니다. 고고고. 드롭백은 여기다 맡기게 되네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드롭백 어디에요? 저쪽에.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니래요. 저 앞에 출발지 옆쪽에 있는 부스 물품 보관소에다 맡기면 됩니다. 오늘 아치가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일단 두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드롭백 맡겼습니다. 날씨는 엄청 좋네요. 하나도 안 춥고 지금 그냥 토시로만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켓은 지금 그 베스트에 넣었고요. 살짝 몸만 풀고 출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남 알프스를 배경으로 2024 울주 트레인 나인피크 대회 참여하신 선수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이 모습 이대로 복귀해 주실 것이지요. 네. 네, 우리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수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고 대학산 영주산 진물산을 9개 산 봉우리를 넘는 코스 세븐픽을 86km 5,920m를 통과하는 코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툭 작았고 괜찮으세요? 얼마나 조심하고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24시간 사는 거 안녕하세요. 아직은 해 뜨기 전이라 어둡네요. 계속 오르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밝아오네. 완전 밝아졌다. 임도 나왔습니다. 임도 천천히 뛰어가 볼게요. 돌아가는 게 빠르겠다. 아, 여기 있었구나. 야, 너 오늘 엄청 쪘다. 1년, 지난 1년 동안? 네. 대회 얼마 만에 나온 거야? 1년 만에? 아, 그럼 이거, 이거 뛰고 다시 이거 나온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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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맞아, 블랙 네, 그때는. 그것도 한번 그냥 걸으면, 그 다음에, 형 나 찍어. 그때 뛰었을 때 70. 지금 82. 야, 그, 좀 힘들겠는데? 와, 나 지금, 무조건, 살 시간 안에만 돼. 나 완주만 생각하고 가. 야, 씨, 그래도, 네 번째인 거잖아, 네 번째. 대단하다. 미쳤죠, 나 진짜. 하도 대단해요 진짜. 그냥 뛰는 거 말도 힘든데. 작년에 기록이 얼마 나왔지? 지금 찍히는데? 33시간. 33시간? 아, 오늘 엄청 잘 뛰었는데? 아니야. 거리 늘어났는데. 내가 거리 줄었을 때 33시간 나왔잖아. 32, 33. 그때 알바에서. 저도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인데도. 아, 그치. 맨날 해도 이건 적응 안 되지. 화이팅 하고. 또 대회 나갈 건 이제 없지, 이게. 올해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자. 야, 넌 순위권이잖아, 빨리 가. 아, 아니다. 형은 이제. 아, 순위권이세요? 조심해야지, 이제. 작년에 실패해가지고. 왜, 아, 실패했다고? 네, 어제 30km 하고, 왜, 그만뒀거든요. 아, 이번에 할 수 있지. 아, 아니다. 아니, 이제 몸무게 요새 힘이 많이 흘러가지고. 아, 다들 불었네. 예,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기본이 있는데. 내년 거제 때 좀 잘 보자. 네. 다시 복귀하는 거야? 네, 이제 자세히 좀 만들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가 빨갛게 완전 제대로 떴어. 보이나? 거의 올라왔어요. 마지막 10P가 될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죠. 계속 가볼게요. 이따가는 밤에 들어올 테니까 미리 찍어주죠. 대단하다 이거 우리가 얼마냐 이거 진짜. 잠깐 찍는 거죠? 잠깐만 드는 거 아니죠? 계속 화이팅. 아, 좋다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쁘다. 조금 전에 푸른나 누나 만나서 사진 한 방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왠지
포토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 위쪽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입니다. 계속 갈게요. 강산까지 1시간 7분 34초. 보고 이제 다운힐 시작. 내복입니다. 1시간 40분 55초 지나갑니다. 맨날봉 이후로 갈라지네요. 나인피크 오른쪽, 왼쪽은 세븐입니다. 이제 파이브피크 사람들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보고 지금 데크가 완전히 말르질 않아서 우리 데크 계단 약간 아래쪽 방향 사선으로 돼 있어서 좀 미끄럽네요. 조심조심. 데크 계단이 꽤 기네요. 오랜만에 파이브 쪽 코스로 내려와서 그런가. 되게 GP1 왔습니다. 가보자.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GP1입니다. 1시간 51분 35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카리만 채우고. 도넛츠가 조금 먹고. 여기 숲에서 아르바이트를 주네요. 요거 하나 들고 갑니다. 계속 계단 올라가는 중입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아직까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좀만 가다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세븐이랑 파이브 갈라집니다. 가볼게요. 그거 이제 거의 혼자 운행하게 생겼네. 외로운 레이스. 그거 은근한 내리막 가고 있는데, 발목을 크게 두 번이나 꺾었어요. 왼발목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운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잘 디디면서 가겠습니다.
일 시작됐습니다. 2.2km 동안 487m 올려야 돼요. 보이시죠? 이쪽 가지산 2.4 나왔대요.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 고고. 데크 계단이요. 천천히 올라가는 김에 지금 카라비너 써서 잘 가고 있는데요. 하나 읽어볼까? 제가 메시지 미리 받았잖아요. 응원 메시지랑 저한테 받고 싶은 응원 요청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코팅해서 다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거 가볍게 한번 읽고 올라갈게요. 오리님. 형님, UTMF 옷단 쉬울 겁니다. 화이팅. 오리님, 저랑 올해 초에 UTMF 후지산 같이 동반주했던 예성님이거든요. 당연히 UTMF 100마일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아, 나인피크 정도 되면은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쉬우니까 힘내서 파이팅 해볼게요. 내년 UTMF 같이 꼬고. 네, 저도 아직 내년 UTMF 같이 갈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이산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좋은 풍경에서 얘기는 못해줬네. 아무튼 화이팅. 하나 올라왔어요. 아, 멋있다. 죽인다. 코스가 어디지? 코스가 그쪽인가요? 풍경은 좋다. 코스 이쪽이네요. 이제 잠깐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갔다 다시 가이산 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지금 올라오는 길이 예전 나인피크 저 처음 할 때 알바 엄청나게 했던 그 길인 것 같네요. 네, 가이산 다 올라왔습니다. 멋지죠? 저 앞에 태깅하네. 아, 여기가 간이십인가 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프트 1시간 37분 간이 시프트입니다. 됐나요? 아니요,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어디 있죠? 앞에 부딪혀가지고 그쪽부터 좀 드세요. 간단히 쉬고 계속 갑니다. 집밥 먹으면서. 맛있어요. 맛있어. 나인피크랑 동일한 코스로 가는데 아무래도 세븐피크가 훨씬 지금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만날 것 같진 않고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선두권 만나겠죠? 아, 근데 왼쪽 발목이 되게 뻐근해요. 버텨야지 뭐. 갈게요.
확실히 음원산 가는 길이 엄청 경사가 심해요. 다운힐도 엄청나고 어필도 엄청난데 지금 올라가는 어필 평균 경사가 30%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어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힘들긴 하다. 계단 만났어요. 계단 만났으면 거의 다 온 거야. 우와. 예쁘다. 예전에 여기 예쁘고 힘들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힘든 게 조금은 덜하네요. 음원산 이전 비석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제대로 된 큰 거 정상승 만날 수 있어요. 음원산입니다. 5시간 54분 54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운문산까지 어필은 스틱 없이 좀 빠르게 어필을 탔고 다운힐을 반대로 지금 스틱을 사용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운문산에서 석골사 내려가는 다운힐은 되게 길면서도 조금 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조금 반대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되게 험하기 때문에 스틱 이용해서 조금 안전하게 중간 정도 속도의 중간고로 러너라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운힐을 그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이 구간에서 너무 세게 질르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운힐이 워낙 길고 험하기 때문에 조금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CP까지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석골사까지 2.5km 남았습니다. 이제 2km도 안 남았습니다. 1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다. 아 근데 다운힐 중에 또 잠깐 삐끗했는데 이건 무릎을 삐끗해갖고 이건 쪽다리가 완전 나간 것 같네. 무릎이 엄청 뻐근합니다. 통증이 있는데 아 뭐 무리만 안 하면 레이스 마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고고. 이제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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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하고 가세요, 모금. 네. 감사합니다. 빗슬입니다. 안녕하세요. 2시간 35분 걸렸고 아이비 캠핑장입니다. S3 라면 하나 먹고 갈게요.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 귀 없네요 지금. 네. 새우탕 먹으려고요. 숟가락. 네, 알겠습니다. 15분 조금 넘게 쉬고 라면 먹고 콜라 좀 마시고 보카리 채우고 프로틴 물 채워놓고 그러고 갑니다. 콜라 들고. 맨날 여기 아이비 캠핑장 드롭백 시피였는데 지금 나인피크 드롭백들이 쌓여 있고요. 저는 그냥 통과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쭉 가다가 정승봉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극한의 정승봉 꼬고. 근데 아 무릎이 안 좋네. 화이팅. 여기 야간에 맨날 지나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알바하기도 했던 거기네요. 밝을 때 지나가니까 좋네. 12시 43분이고 이제 30.76km 지점입니다. 정승봉 대비해서 카페인 하나 먹었어요. 라면도 먹었겠다.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졸릴 때라 하나 먹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거 이제 금일 당일 안에 레이스 마치려면 좀 타이트합니다. 쉽지는 않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봐야죠. 화이팅. 통과해서 목소리 울리겠다. 지금 원래는 나인피크 드롭백 하던 데인데 아마 당분간 이 인도길 따라서 쭉 올라갈 거예요. 항상 졸면서 올라갔던 구간인데 지금은 일단 멘탈이든 컨디션이든 다 좋아요. 근데 왼쪽 무릎이랑 발목이 안 좋긴 합니다. 많이 뻐근한데 진통제 먹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천천히 올라가는 김에 메시지 카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 되게 좋은 풍경에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은근히 쉽지 않네. 일단 두 번째 멍판님인데요. 보이나? 내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즐기면서 완주하세요. 응원 잘 받았고요.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받고 싶으신 거는 개가 있네. 개가 이제 안 짖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오르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무릎이 너무 뻐근해요. 네, 영웅판님 질문은 4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트레일러닝에 빠진 1인으로 기초적인 지식 및 기타 배울 수 있는 크루 좀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요새 트레일러닝 크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대형 크루들이 조금 있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월드 트레일이랑 채채채가 간다 채널에서 운영하는 체련클럽, 그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둘 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조금씩 모임 참여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처럼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뭐 루틴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하시는 거면은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잘 뛰고 팁을 많이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처음에는 조금 큰 데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서 본인만의 루틴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올레 트레일에서 하는 거 목요일마다 목요일 남산 정기훈련 나가고 있거든요. 뭐 그때 한번 오시면은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종종 클래스를 하기도 하니까 그때 되면은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런 데서 뵐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조금 경력이 쌓이시면 나중에 한번 장거리도 고수여분들이랑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이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웅파님 감사합니다. 처음 하려니까 되게 어색해요. 이제 트레일 진입합니다. 정승봉 완전 미쳤죠. 1.75km 동안 400m 올라가야 돼요. 확실히 정승봉 가는 길이 되게 좁고 지그재그에다가 길이 좀 애매하게 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인피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두권을 제외하고는 아마 야간에 지나가시는데 길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되게 많이 하는 구간이죠. 여기가 정승봉 올라가는 구간 길이 이렇거든요. 밤에 보면 진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고, 알바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밝을 때 가시고 싶으시다면 세븐피크로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많이 올라왔습니다. 프로틴 초코우유. 길이 엄청 헷갈려요. 요 야간에 요 반사판에 의지해야 됩니다. 정승봉입니다. CP에서는 1시간 23분 계속 진행할게요. 아, 이제 정승봉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네. 밝은 때 지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네. 할만합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들 아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다시 와야 돼. 다시 일로, 일로 올라가시, 일로 올라가시. 이쪽, 오늘 이쪽에 너무 알바가 너무 많이 와서. 이쪽으로. 다시 일로 오셔서 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네, 예, 이쪽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1등이 보통 일본 가서 지나치는데. 아, 여기가 맨날 헷갈려. 아, 나왔습니다. 아, 예, 그래도 빨리 왔다. 처음이다. 키피코에서 토스트랑 콜라 충분히 마시고 포카리 채우고 이동합니다. 보고. 아, 그래도 20년 나인피크 때 조금 전 CP3에서 도레즈 CP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이번에 2시간 조금 넘겼으니까 정말 많이 땡긴 것 같아요. 다음 구간은 1시간 37분 정도 천왕산까지 걸렸더라고요. 그것보다 땡겨서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화이팅! 평균경사 33포. 만만한 산이 없다. 아.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요. 지금 15시 07분인데 빗방울을 한두 방울씩 맞고 있어요. 저녁때 아주 바다 여태할 것 같습니다. 자, 긴장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갈 수 있겠네요. 고고. 천왕산 2.3km. 비가 본격적으로 오네요. 아, 그래도 얼추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아마 능선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천왕산일 거예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야, 좋다. 와. 아, 여기서 길 헷갈려 또. 아쉽다. 360 배터리가 다 됐어요. 여기 한번 찍고 싶은데. 아쉽다.
엄청 예쁘죠? 천왕산. 지약산까지 2km 남았고, 천왕산까지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또 땡겼다. 천왕산입니다. 지약산으로 왔고, 천왕산 데크 계단 다운을 했고, 적당히 흐리고 해서 적당히 흐리고 아직은 밝아서 풍경 볼 수 있어서 좋다. 제가 데크 계단 다운힐 좋아하긴 하는데 무릎도 보호할 겸 그렇게 한 계단씩만 천천히 내려가고, 내려가서도 이게 쭉 길게 이어지거든요. 쉽지는 않은 구간이라 여기서 힘을 빼면 다음 구간 뛰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경우는 여기서 페이스 조절하세요. 와, 진짜 멋있어. 마루꾼. 들어온다. 와, 안녕. 지약산 200m. 아마 저 위에가 지약산이었던 것 같은데, 코스는 앞으로 쭉 이어져서 그냥 가요. 아무튼 지약산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저 앞인가? 헷갈려. 아, 저 앞인가 보다. 저 앞에. 지약산. 그래서 포도지팡을 먹고 가요. 아, 미쳤다. 아, 사람도 없네. 너덜지대 인도 만나서 스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물어 갖고. 가다가 아마 왼쪽으로 꺾일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네. 드롭백 가서 좀 쉬어야겠어. 신발도 갈아 신고. 빨리 가고 싶다. 해진다. 엄청 얼굴 붉은. 힘도 나왔어요. 너덜지대 다운힐 너무 싫었다. 겨우겨우 무릎을 붙잡고 캐리했습니다. 근데 한 4분 정도 제끼고 지나가셨어요. 어쩔 수 없지. 오, 이렇게 오고 오랜만에
CP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화이팅! CP입니다. CP5. 안녕하세요. 2시간 59분. 뭐 확인하겠습니다. 쉽진 않아도. 그렇죠. 네. 헤드램프. 불도 한 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롭백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벗을 거예요. 무사 완주 하세요. 또 뵐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계속 뵐 것 같아요. 희민님 계속 봐요, 제가. 무사 완주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이제 가시는 거죠?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장비 검사 완료했고 밥 먹을 겁니다. 양말 갈아 신고 신발은 자칼 2 보아. 님 발자 한번 찍어볼까? 발꼬락. 어 피나는 건가? 너무 작다는데? 아 피나는 거야? 흑흑. 발소리? 닦지 말걸. 아, 드롭백 CP 철거소에서 이동합니다. 거의 50분 쉬고 야간 준비해서. 아 이게 생각보다 빨리 한다고 해도 이거 은근히 항상 오래 걸리네요. 야간 갑니다. 고. 아 참 저 지금 긴팔 첫 번째 나인피크 만주티인데 이거 입었으면 만주 가는 거죠 뭐. 화이팅. 방금 아무래도 예열이 좀 걸리고 지금 되게 발바닥 발뒤꿈치랑 전체적으로 발목이랑 엄청 뻐근해갖고 예열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진통제 진짜 오랜만에 진통제 두 알 먹었습니다. 좀 마비시켜서 가볼게요. 화이팅. 조금 전에 CP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두권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중간이나 뭐 조금 뒤쪽에 계신 분들이나 순위랑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장비 검사로 인한 그 장비를 가볍게 가져가고 페널티 그냥 받고 말지 뭐 이런 마인드로 장비라 필수 장비를 안 챙기고 오신 분들이 덜어 있나봐요. 근데 저는 당연히 지켜줘야 될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멋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잖아요. 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필수 장비는 정말 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면 잘 지키고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식이 더 좋아지면 트레일러닝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대회도 더 좋은 대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수 장비를 챙겨주세요. 고고. 그럼 저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윈도 어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차라리 윈도 어필이라 저는 좋습니다. 고고. 신발은 자칼투보아. 앗, 여기는 함박등으로 향하는 그 길인데 세븐피크는 함박등 구간을 지나쳐서 더 삥 돌아서 갑니다. 고고. 도로 나왔습니다. 트레일 들어갑니다. 가자. 임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약간 빠른 걸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잘 가고 있어요. 당일 완주는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10시간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브 20이죠? 아, 좀 아쉽다. 지금 컨디션 되게 좋고 체력도 충분한데 무릎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발목을 지금 잘 관리 못한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진통제 먹고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못 뛸 정도는 아니라서 걷는 것보단 조금 빠르게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축산 어필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힘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땡겨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자. 어필 미쳤는데 올라가나? 계속해서 얕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둘레길 느낌으로. 노면이 아주 너덜은 아니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계곡 지나입니다. 아, 몸이 좀 풀렸어요. 잘 되시네. 아, 다행이다. 2.3km 나왔습니다. 아씨, 완전 각성한 것 같아요. 엄청 빨라지네. 초반 페이스처럼 가고 있어요. 거기다 왔어요. 고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 검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3시간 2분 걸렸습니다. 목숨. 파라님 아까 잠시만요. 성함만 알려 주세요. 저요? 네, 김도영 하고요. 신석균? 예. 인도 형님. 밥 좀 먹고 콜라 마시고 그러고 갑니다. 출발. 이제 영축산인 것 같고 20km 남았나요? 그리고 한 4.5km 뒤에 5km 좀 안 되는 거리에 워터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가볼게요. 화이팅. 이 정도 영상 나쁘지 않습니다. 워터포인트 왔습니다. 아, 금방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확인됐습니다. 네. 아, 예,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9분. Good. I try. Yeah. 아, 쇼부터 포인트에 집이 있는데, 와, 엄청 맛있네. 충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콜라를 좀 받아서 바로 이동합니다. 오령산? 오령산이래요? 저기에 정상. 아, 꽤 높게 올라왔어요. 아마 조금만 더 가면 한바탕 정상 쪽일 것 같은데. 까만 밤. 시살 등입니다. 꼬부. 한복등인가봐요. 이 나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영축산까지 2km도 안 남았을 거예요. 파이어! 가자! 영축산 거의 다 와갑니다. 보라미어 조금만 기다려요. 영축산에서 읽어달라고 그랬죠? 지금 개고생하고 있겠네. 화이팅입니다. 고고. 들고 갑니다. 보이나요? 토르리롱님 메시지입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대로 밤 안 새고 들어오길 응원합니다. 형 토르리롱님이 트레일러너 지금 나인피크 뛰고 계신 형님인데 형 저 밤은 안 잘 것 같아요. 다행히 당일 완주가 목표긴 했는데 그건 못했어도 밤은 안 잘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잠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감사하고 일단은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건 널려 있습니다. 영축산 정상 저기네. 계속해서 더 안 지옥으로 가시죠. 영축산에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함박버거 먹고 싶다고. 근데 저도 세븐피크 형이랑 같은 코스라 함박버거 못 먹어요. 아무튼 지금 나인피크 엄청 힘들게 가고 있을 텐데 저도 응원합니다. 진짜 매번 거의 대문을 닫고 들어오는 형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대회 정보들 엄청 많이 알고 이제 트레일러너들 사이에서 되게 행정적인 거를 다 해결해주는 대회 관련 거의 보람투어라고 하죠. 이번 태국에서 정말 이런저런 굳은 일 다 맡아서 했었고 올해 태국도 그리고 올해 초에 일본도 같이 후지도 같이 달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모쪼록 안전하게 무사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저는 마지막 산 신불산으로 향합니다. 화이팅.
밝으면은 등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야경 멋져요. 보일라나? 이제 한 7km 남았나? 근데 아, 이제서 좀 졸리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CP까지 일단 갑시다. 신불산도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올라가면 끝나겠다. 마지막 메시지 읽어볼게요. 월드클래스님, 히맨님 영상을 통해 긍정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상 없이 목표대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질문은, 첫 번째, 힘에 붙일 때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 있을까요? 할 수 있다 OR 후회를 남기지 말자 같은. 그리고 두 번째, 대회에서 어떤 뉴트리션 간식을 챙겨 드시나요? 초코바 약과 같은. 지금이 힘든 순간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신불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나? 그래도 너무 어두운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여드려서 좋네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CP에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7개 봉우리 다 찍었고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힘에 붙일 때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은 거는,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상에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건데, 할 수 있다를 스스로 많이 되내는 것 같아요. 그냥 입버릇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악에 받칠 때, 너무 한계에 부딪힐 때. 근데 오늘은 물론 힘들긴 했는데 이전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충분히 멘탈로 끌지 않아도 몸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발목을 꺾고 막 무릎도 상태가 안 좋아서 쩔뚝이긴 했는데 완전 못할 거라는 의심은 하진 않았어요. 많이 컸나봐요. 뭔가 여태까지 나간 모든 대회들이 정말 힘에 부치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막판까지 힘이 남은 것도, 뭔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것도 막판까지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할 수 있다를 제일 많이 되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나인피크 처음 하면서 들었던 이제 유튜브 중에, 이제 고통은 높은 곳으로 통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예, 1등입니다. 빨리 했어. 감사합니다. 그
높은 곳으로 통하는 과정이라는 그 말이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내가 지금 힘든 순간이 언젠가 나한테 엄청난 발판이 되어줄 거라는 거. 지금 이렇게 조금 성장했잖아요. 계속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그리고 그 한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전진할 수 있다면 내 한계보다 사실 한계가 없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 되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대 있을 때마다 되뇌는 다이어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좌우명 같은 게 있는데요. 명언? 생각만 올바르면 좌절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최근 16년간 저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해외에서 어떤 뉴트리션 간식 챙겨 드시나요? 저는 거의 CP 중간중간은 파워젤을 많이 먹는데, 이번에는 파워젤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울주대회는 중간중간 CP에서 먹을 게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 물론 파워젤도 많이 먹었지만, 그거 외에 이제 저희 그 집에서 하는 포도즙이 좀 많이 있어갖고 그 포도즙도 먹었고, 이제 프로틴 산 거를 파우치로 이제 소분을 해요. 물만 넣어서 흔들어서 먹을 수 있게, 흔들팩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양을 원하는 만큼 먹고 다시 또 보관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월드클래스님. 설문 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니쉬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CP공입니다. 정현님 맞네. 마지막 CP다. 3시간 47분.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이제 4.1km 내려가시면 돼요. 안 되겠어, 이제. 힘들어. 잘 왔어. 빨리 왔다. 피니쉬로 갑니다. 컵라면 보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배고픈데, 피니쉬하고 맛있는 거 먹을게요. 가자. 임도 구간 다운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경기장이 보입니다. 이제 몇 킬로 남았지? 4.5km 남았습니다. 가자! 이제 트레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좌쪽인 것 같은데. 앞머리 쪽에 가서 천천히 뛰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트레일 구간만 잘 마무리하고 피니쉬까지 가겠습니다. 저 앞에 놉니다.
차를 들어갑니다. 1km 남았습니다. 앞에 이제 피니쉬가 슬슬 보입니다. 노래 나온다. 다 왔다, 다 왔다. 어, 예. 가자. 어, 희민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올라가면 되나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스탠드. 남자분이. 자, 가자, 가자. 21시간 44분 어디세요? 힘들었어요. 다음에 나인픽 가셔야죠. 나인픽 저 두 번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설마 세븐피크 완주했습니다. 우야. 오늘 리커버리 존이 있다고 그래서 리커버리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사지 받자. 신기하다. 라운지도 있어요. 라면 없나? 나인피크 우승자 청해님 마사지 중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영상이라도. 난 괜찮지. 너는 그게 낫지 않아? 그게 더 가깝대. 응. 이소야 뭐 사실 그냥 비슷비슷할 거야. 그지 솔직히. 1등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관계자분은 지금 돌아서. 아 포인트를 해서. 아니다. 내가 궁금했던 베스트다.
2-3시간 자고 행사장 좀 돌아보고 친구들 다 가고 나니까 할 게 없네. 아 근데 너무 피곤해요. 졸려. 어디 쉴 데가 마땅치 않아서 숙소에 맡겨놨는데 이나 조금 정리하고 있으려고요. 5시 셔틀인데 지금 2시 반이에요. 일단 앉아서 좀 어디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번째 나인티크를 뛰고 고생했다. 와 기록 엄청 좋은데? 아니야. 와 싸워서 못 했다. 아니 뭐 나 예전에 나인티크 해왔던 그 기록인데 뭐. 이야 몸 상태는 괜찮아? 다리 좀 아픈 거 같아. 역시 기본이 있네. 나 뛰어내려. 아 고생했어요. 가서 등산 갔다. 등산했어요? 네 등산 갔다 왔습니다. 야 운 좋게 역시 평등했습니다. 최고. 한 시간 기다려야 되나 또. 엄청 차고 리커버리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꺾이고 아직도 여기밖에 못 왔어? 야 이거 막 그런거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쿠퍼 쓰고 가려고. 아 저기도 많냐? 쓰고 가. 아 여기? 쿠퍼 쓰고 여기도 많냐? 나 이제 셔틀 타야 돼갖고. 어 형 어 고생했어. 또 봬요 형님. 또 보자. 또 봬요. 진짜 좀 최고 당한다.